오늘은 삼복더위 한가운데인 중복이었습니다. 붐벼도 줄을 서도 이 삼계탕 한 그릇이 빠질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주의 한 삼계탕 전문식당. 아침 일찍부터 영업 준비로 분주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중복 삼계탕을 찾는 손님들이 밀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삼계 두 개랑 오딱 하나요? 길게 줄을 서고 식당이 가득 차 북적여도 동료들과 함께 삼계탕 한 그릇 먹으며 웃고 떠들다 보면 더위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 직장 동료들하고 삼계탕 먹으러 왔고요. 날이 참 되게 많이 더운데 삼계탕 먹을 수 있어서 더위도 이겨내고 나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올해 초복이 휴일이어서 초복 대목을 놓친 식당들은 몸은 바빠도 마음만은 신바람이 납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오늘같이 손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계탕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형마트들도 백숙용 연계며 간편식 삼계탕이며 종류별로 할인 행사에 나섰고 시식 코너까지 마련해 손님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날도 덥고 손님들도 방학도 하고 중복도 되고 그래서 2000조도 나왔어요. 닭도 사고 하려고. 가족들하고 다 같이 맛있게 먹어야지. 중복의 이름값을 하듯 흐린 가운데서도 낮 수온주가 영동이 33.7도까지 치솟았고 청주 32도, 충주 31.5도 등 도내 전 지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밤사이 도내 전역에 최대 20mm가량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지만 비의 양이 적어 찜통 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